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자, 1번 8회 모의고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예, 기재사항의 변경은 재교부 신청입니다. 종별 변경, 종별을 바꾸는 경우는 원칙은 신규 등록입니다. 다만 종별 변경도 중개인이 동일 등록 관청 안에서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교부 신청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등록 신청서에는 법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는 기재되지 않고요. 등록증 서식에는 소위 중개인도 기재됩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고요.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입니다. 즉 소위 중개인은 등록 신청은 할 수 없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습니다. 자격증은 없죠. 물론 중개인은.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휴업기간 중에도 폐업하고 등록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폐업 안 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이중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물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휴업 신고하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이중 소속 안 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이 되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이 법상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즉시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의 경우는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 취소와 상관없이. 그래서 1번에 1번이고요. 2번, 전속 중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인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중개보수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 금액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이용 제한은 뒷면에 있고요. 거래 예정 금액은 기재되지 않고 입지 조건 확인 설명 사항이고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답이 2번인데 이건 서식을 보고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거래 금액 구분해서 정리해드린 적이 있어요. 의뢰 금액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고요.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라고 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고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 보수 산출할 때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하고요. 다섯 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할 때 물가 수준이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과 시행규칙이 약간 입법의 불비로 모순인데요. 즉 법률에서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 그래서 입법의 불비다. 모순이라고요. 상호.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실거래가격 신고할 사항은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실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의뢰 금액, 거래 예정 금액, 실제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것 몇 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번에 답 2번이고요. 3번 포상금인데요. 이 포상금이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3번과 같이 연속 2년 출제됐습니다. 똑같이 3번과 같은 패턴으로. 자, 그래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인데 갑과 을, 갑하고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인데 A, B,
C, D 뭐 E까지인가요? 몇 명까지 있죠? E, D까지, E까지 있어요? E까지. 자, 그러면 기억해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다. 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가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교육공개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20개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플러스 3년에 2천만 원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해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다.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에 1천만 원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 정보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다. 국토법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외국인토지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 부정이라는 들어가는 거 20개 있습니다. 서브노트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서브노트에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프린트 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은 포상금 못 받습니다. A, B는 포상금 못 받네요. 그 다음에 A, B는 A와 B에 대해서는 포상금 못 받고요. 왜냐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무등록이니까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C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왔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겠죠. 아무런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D것에는 보면 을이 양도대여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신고했다. 누가 먼저 신고했어요? 을이 먼저 신고했네요. 최초로 한 자에게만 주고 나중에 한 사람 한 푼도 안 주죠. 같이 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죠. 발각된 이후에 신고하면 포상금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각각 못 받고요. 그러면 결국은 갑은 25만 원, 을은 75만 원 받게 되겠네요. 답이 5번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작년, 재작년 연속 출제됐다고요. 작년에도 공인중개사법이 쉽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딱 어려운 문제 한 문제가 바로 이 포상금 계산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즉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줍니다. 불기소, 무혐의 결정,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 제기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줍니다. 재판에 회부만 되면 포상금은 준다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 기소했다 같은 말인데 재판에 회부했다는 뜻입니다. 재판에만 회부하면 무죄 판결을 판사가 했다 하더라도 보상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게 작년, 재작년 출제됐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4번 보수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은 국토교통물행위지 가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주택 외의 보수는 국토교통물행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3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임대차는 0.6이 아니라 0.4입니다. 이건 중요하죠.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복합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주택 외의 보수를 적용한다. 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이 있는데요. 이거 2분의 1이고 주택 상가 최우선 면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업무 정지, 자격 정지 100만 원 가태료, 500만 원 가태료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은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인데 1번 위반 건축물인지는 건축물 내장을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 내장이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4층에 옥탑법이 불법으로 있으면 그건 불법 위법 건축물이죠. 건축물 내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각 층별로 뭐 이런 게 안 나타나 있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표제부에는 표시사항,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만 나타납니다. 2번 입지조건은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죠. 이 자료 요구 사항은 전부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거고요. 입지 조건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있는 거 이런 거는 직접 조사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한테 안 물어봐도. 예, 어린이한테 물어보는 거는 세부적 확인사항, 즉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는 어린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3번 중개보수는 개업공개사와 어린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재하되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게 맞는데요. 입법의 불비입니다. 이것도 실제 우리가 중개보수를 받을 때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라고 했죠. 시세 가지고 보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입법의 불비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와는 달리 확인설명서 기재할 때는 이렇게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제 거래 금액으로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또 실제 금액으로 받는 게 맞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요. 법이 서식이 잘못 만들어졌다. 그래서 5번의 답이 3번이고요. 4번 임대차의 경우 토지용도의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재를. 그 다음에 5번에 취득 관련 조세는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취득세 내지 않죠. 공법상 이용 제한도 임차인은 자기 그냥 이미 돼 있는 걸 사용할 뿐이지 자기가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5번 틀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5번 문제 답이 3번인데 확인 설명서 서식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서식에 있는 것을 출제하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걸 출제하는 게 아니고 서식은 시행 규칙이니까요. 아마 다른 공법이나 다른 뭐 등기법이나 이런 다른 법들은 시행규칙까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대부분 대통령령까지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가장 잘 세부적인 게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은 그 관계 전문가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 더 알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6번입니다 답 1번입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장 승인받는 거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그 협회에 대해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조사 검사할 수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되고 5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인이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세 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중개인이 장소 제공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야 세 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손해배상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 민법상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인중개사법상은 그 말은 민법상은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없다는 말은 보험금으로 위자료를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개인재산을 뭐 압류해서 받아올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위자료도 주잖아요.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줘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위자료도 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공제 규정상 회계규준은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세부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7번. 7번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니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시험에 한 두세 개 정도 지문이 나와요. 200개 지문 중에서. 답은 4번입니다. 제가 업무정지,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다.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죠? 과태료 5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건 대통령령에 있어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이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직접 휴대폰 가지고 법제처 들어가셔서 시행령, 시행규칙 그걸 다 정리 좀 해주세요 하는데 정리하려면 1조부터 51조까지 그걸 다 그냥 암기해야 돼요. 달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이거는. 뭐는 어떤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지 어떤 게 대통령령에 있는 법률에 있는지는 직접 법조문을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요 이게. 답은 4번입니다. 이 가태료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 요 두 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가태료는 대통령령,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을 자 각각 해당되는 거 했는데 기업 고용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면 실무교육 다시 안 받아도 되죠? 니언의 임원이 되려는 자, 디귿의 소속공인회사가 되려는 자, 리얼의 책임자 되려는 자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개업공인회사가 될 사람, 소속공인회사가 될 사람, 법인의 모든 법인의 임원, 사원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 될 사람 모두 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옛날에 이름이 사전교육이었습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는다고 해서. 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됩니다. 개업하기 전에. 개업하고 나서 받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등록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엄 개업공인회사와 소속공인회사는 연수교육 대상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으면 소속공인회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답 3번입니다. 교육제도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사고예방교육 5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올해 바뀐 게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고 중개사고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 올해 다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번에 3번이고요. 9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옳은 것인데 1번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운영규정을 미리 정해서 승인받는 게 아니고요.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습니다. 지정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틀렸습니다. 2번 같은 건 별로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어쨌든 틀렸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도 나온 적 없습니다. 2번 지문은 9번에. 지금 와서 생소하고 생뚱맞고 처음 들어보는 지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80% 범위 내에서 자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3번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업공개사의 컴퓨터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용하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형벌은 없고 지정만 취소될 수 있다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때만 절대적 취소 플러스 3년에 2천만 원 플러스 보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했죠. 거짓 부정한 방법 자료는 다 내드렸습니다.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무부관직상투 5개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관직적 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이 5개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9번에 4번, 10번 자 세부적 확인사항, 기본적 확인사항이 있는데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세부적 확인사항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장례식장, 뭐 화장장 이런 거 안 가봐도 알 수 있죠. 집안에. 그래서 이거는 비선호시설은 기본적 확인사항이고 내 외부 시설물은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세부적 확인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사무소 있는지는 안 들어가 봐도 아파트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기본적 확인 사항.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등기 안 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부적 확인 사항입니다. 답 5번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세부적 확인사항, 기본적 확인사항, 서식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서식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본서. 문제 하루에 첫 문제 풀었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풀 필요 없고요. 40문제도 정확하게 어디가 틀리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문제 실제 시험에. 10번에 5번이고 11번 협회. 협회가 많이 나오는데 협회는 6번도 있는데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공제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는 1번 둔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제가 공제운영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3개 비교한 프린트 똑같은 거 두 번 내드렸습니다. 그 3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하고요. 3번,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다. 협회 관계자, 협회 회장 이런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다.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나오면 이때까지 시험에 이게 직접적으로 답이 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모르면 그건 답 아니라고 보세요. 그냥 이거 저도 잘 알기 힘들어요. 전부 다 이거 구분하는 거는 전부 법조문을 다 보는 수밖에 없다 했죠. 51개 조문 어디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부령에 있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 못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 모르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11번에 4번 같은 거는 그냥 답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면. 5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 양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공제사업을 어디다가 양도할 수도 없어요. 협회만 하는 건데 공제사업은. 그래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렇게 11번, 6번 두 번이나 나와서 중요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2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이거는 올해 한 문제는 나오겠죠. 권리금 민법에 나오든 중개실무에 나오든. 제가 낸 문제에도 권리금은 전부 다 한 문제씩 있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6개월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런 방해 행위를 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현 권리금 평가액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권리금. 권리금 적용,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닌 것, 전대차 계약 적용 대상 아닙니다. 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재건축, 재개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3개의 차임액이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절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에 해당되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보호됩니다. 서울에서 4억, 환산보증금, 과밀역 재건역 3억, 광역지역 4천, 그 밖의 지역 1억 8천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3가지는 적용된다. 대항력,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3가지는 적용된다. 그 우선면제권 이런 거는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세무서에 확증일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라고 한 거는 만약에 대전에서 2억 4천 초과하면 확증일자 받아봐야 우선면제 못 받기 때문에 도장도 안 찍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확인해보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러나 대항력은 적용된다. 대항력이 적용된다는 말은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다. 그 리쌍법이라고 하도 싸이법이라고 돼요. 지금 싸이 명도 소송 해가지고 며칠 전에 명도한다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싸이가 할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못해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무조건 나가라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대항력이 인정 안 되니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건물주가 바뀌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이것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1번이 답이네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개업 공인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업 공인회사라는 건 이미 실무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중개 실무 교육 수리증은 제출 안 해도 돼요. 경매 실무 교육 수리증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제출해야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또 시험에 이런 것도 출제됐어요. 중개 실무 교육을 받고 개업을 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별도의 실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X죠? 중개 실무 교육하고 경매 실무 교육은 별도 교육이니까 1년 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더라도 또 받아야 되죠? 별도 교육입니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관련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경매 실무 교육은 못합니다. 그러나 중개 실무 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세 군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중개 실무 교육은 위탁받아 할 수 있지만 경매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은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신청대리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해야 된다. 여기서는 수수료라고 해요. 보수라는 말은 중개수료만 중개보수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는 상담 및 권리분석수료 50만원이고요 매수인 된 경우에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의 1.5% 중에서 당사자 협의고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원, 실비 한도액 30만원이고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실비로 받을 수 있지만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부 등본 비용은 실비로 받을 수 없다. 상담 및 권리분석 수료도 50만원인데 일괄 분석하는 경우는 3건 초과 1부동산당 5만원씩 상한선을 정해갈 수 있습니다. 미리 다 설명해야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후에 설명하면 된다. X죠?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설명해야 될 게 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제한상, 매수인이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인수해야 될 권리가 뭐가 있어요? 유치권,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 이런 것도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됩니다. 후순위면 말소되고요. 인수되는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되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인수해야 될 권리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죠.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중개사무소 행정처분대장은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5년 보존 두 가지 있습니다. 보존 안 하는 거 중개보수 영수증 보존할 의무 없고 매수신청대리 영수증도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도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13번에 1번이고 14번 금지행위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상가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죠?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그 다음에 이삿짐센터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개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지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100만원인데 50만원만 받거나 아예 안 받아도 위반은 아니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만약에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약정해도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당좌 수표를 받아가지고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 처리돼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판례가.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하면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해서 2억을 중개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1억에 대해서 0.9니까 900만원밖에 못 받죠. 근데 1000만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 900만 원 초과 부분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범위 상당하다.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대한 알선대가고 어디까지가 중개보수다 이런 한 규정 없이 합해서 많이 받아도 초과 부분은 권리금 알선대가로 범위 상당하다는 게 판례라고요. 2천만 원 받아도 상관없어요. 보증금 1억, 제가 900만 원이 아니고 아까 90만 원이네. 90만 원. 1억짜리면 900만 원이 아니고 중개보수는 90만 원이죠. 그 1천만 원 받아도 90만 원 초과 부분은 권리금 알선대가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요. 합해서 1천만 원 받았다고요. 권리금 알선 및 중개보수 합해서 1천만 원. 그 영수증 중개업소 있으면 영수증 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럼 중개보수 해가지고 영수증 1천만 원 끊어주면 위반이겠죠? 중개보수 및 권리금 알선 대가 뭐 이렇게 적든지 권리금 알선 수수료 이렇게 같이 적으면 돼요. 및 그러면 위반은 아니라고요. 판례가 14번에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자격정지 기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격정지 이중금인 확인계 7가지인데 6개월 3개월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6개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있는 건 이중소속 6개월 맞고요. 확인설명 위반 확인설명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인데요. 자격정지는 구체적 기준 법에는 6월이하고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올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 것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 400만 원입니다. 인터넷으로만 수업 듣는 분 다른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만 강의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질문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어떨 때는 400만 원을 했다고 어떨 때는 500만 원이 도대체 어느 게 맞냐 이렇게 하는데 둘 다 맞죠. 법률을 물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 기준을 물으면 4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인터넷만 들으면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쌍방대리는 이거 금쟁입니다. 금쟁이 매무수거 관직 상투스 금쟁이니까 6개월 맞죠.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3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서명 날인 안 하면 3개월입니다. 개 확인 개. 그래서 4번입니다. 15번의 답 4번. 16번은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걸 묻는 거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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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 미아씨 아니냐고요. 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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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갔잖아. 이거는 들어갔죠. 기출문제는 사실은 이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한테 또 임차한 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기출문제를 응용한 거죠. 그래서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80만 원이잖아요. 95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얼마인지 볼 필요도 없네요. 임대차 에? 30이라고요? 어쨌든 임대차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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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간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으니까 A와 B 간에 A와 B 간에 A와 B 간에 매매 중개 매매도 하고 팔고 다시 임대차도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팔고 매매 중개하고 또 B가 A한테 임차해 가지고 임대차 중개도 했다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하나만 받잖아요. 갑인가요? 중개 개업 공개사는 갑이죠. 요 한쪽에만 지금 B한테 받는 거 나와 있나요? 예, 그러면 80만 원 A한테 80만 원 합계 16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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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면. 근데 만약에 이게 C한테 임대차 중개를 했다면 이건 달라지죠? 이거는 이렇게 실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B한테 받을 수 있는 거 하면 이 임대차에 대한 보수 얼마인가요? 보증금 5천에 월세 30이에요? 8천, 8천에 여유는 몇 퍼센트인데요? 8, 4, 8, 32, 32만 원, 한도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요거는 120, 103, 110만 원, 11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근데 지금 이게 C가 아니고 다시 A한테 임대차 했기 때문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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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니까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답 4번입니다.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교환은 거래 금액이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월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 그 계산하는 거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반드시 나온다고요. 또 뭐 있어요? 또 다른 사례가 몇 가지밖에 안 되죠. 교환, 뭐 월세 있는 경우. 월세 있는 경우는 주택이든 상가든 다 똑같아요. 올해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거 중요하고 또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작년까지는 계약만 성립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잔금 철회해야 받을 수 있다고 바뀐 거 주의하시라고요. 중개보수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우리 공인계사관 공부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때까지 패턴을 보면 수능시험도 마찬가지고 맨날 나왔던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숫자만 바꾼다고 조금 숫자 바꾸고 약간 좀 전에 이거 동일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뭐 조금 변형하더라도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17번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데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만 통보합니다. 왜 자격정지만 통보하고 자격취소는 통보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유는 모릅니다.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유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격취소는 뭐 자격취소도 사실 양도되어 이런 게 자격취소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양도되어 했는지는 등록관청이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조문에는 자격취소는 통보하라는 말이 없다고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만 통보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격취소는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현실적으로 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람은 만 명이 넘지만 1년에 취소된 사람은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 취소된 그 10명도 죽고 없는 사람 취소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취소 안 해도 등록 자격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신전속적이니까. 저도 사무실에 어제 연락 왔더라고. 내일 단속하러 나간다고. 문 닫고 어디 도망가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가라면 예의상 가야 돼.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난 잘못이 없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조사해 가지고 이제 업무정지 1개월 뭐 이 정도 할 경우도 있어요. 그 저는 어차피 없고 이래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던데 뭐 돈 안 벌고 문 닫으면 돼요. 문 닫으면 문 따고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출석하라고 또다시 연락 와야 되는데 연락도 안 와. 그냥 문 닫고 가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누구한테 다시 어디 갔었냐 이렇게 묻고 한 적도 없더라고요. 그냥 안 가면 뭐 끝이에요. 그 몇 명 남아있는 사람이 있거든. 또 그래도 꼭 버티고 문 닫아라 해도 안 닫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 조사하고 말아요. 한 군데 조사하면 두 군데 할 수가 없어. 한 군데 해버리면 다른 데 다 문 닫아버린다고. 전부 연락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한 군데 조사하고 있으면 쭉 연락 다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다 닫고 도망가고 없으니까.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뭐 문장 가는데 막 이렇게 혼자서 밖에서 완장차고 하고 있는 거. 그게 말이 돼요. 몰래 가면 무조건 문 열어놨겠죠. 자, 그래서 답이 17번에는 5번입니다. 5번.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19번. 벌칙 틀린 것입니다. 양벌 규정은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 51조의 법 50조의 양벌 규정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업공개사 고용한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행위가 법제 48조 또는 제49조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양벌규정 즉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이고요.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손해배상은 직원 잘못이 있으면 사장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어도 사장이 잘못이 없으면 사장은 양벌규정에서 벌금을 안 받는다고요. 과실이 없으면. 18번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가할 수 없다. 즉 업무정지도 받고 과태료도 받고 이렇게는 안 한다고 옛날에 개정 이후에서 밝혔어요. 두 가지. 옛날엔 두 가지 다 한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과태료 대상하고 업무정지 대상을 명확하게 분리해놨어요. 둘 다 하진 않아요.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같은 게 행정처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만 거래정보사업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거짓정보 공개가 아니라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에게는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가할 수 있다. 즉 자격증 빌려주면 자기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보존의 위반 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이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규정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인데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연좌제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즉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살인범이라도 부모가 처벌받지 않는데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사장이 벌금 받았다고 해서 그 벌금 가지고 3년 동안 다른 데가 취직도 못하고 개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 그러므로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판례가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19번 손해배상 틀린 것입니다. 2번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제가 그 65가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 전부 반납 제출이 있는데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등록 신청할 때는 제출 못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할 때 미리 제출해야 되죠.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보증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통지서 가져가야 됩니다. 무등록이 가입을 허용해버리면 어떻겠어요. 등록은 안 하고 보증만 가입해놓고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손님 오면 나는 비록 자격증은 안 땄지만 보증 가입돼 있으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다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자격자는 보증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러나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돼 있고 매수 신청 대인 등록을 하려면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우는 미리 보증 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19번에 2번입니다. 3번 공제규정 및 이 공제약관에 정한 공제금은 공제계약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이다.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경기도 오산에서 한 사람당 1억씩 해서 40명에게 사기를 쳤어요.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1억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뭐 1억이면 월세가 뭐 한 달에 얼마나 될 얼마에 1억이면 한 50만 원 되려나? 한 50만 뭐 50만 원 된다 치고 50만 원씩 돌려막기를 했다고요. 40명한테 40억의 손에 40억을 해먹고 도망갔어요. 물론 사기죄와 공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그러면 건당 각각 1억씩 해가지고 40억을 배상해 주겠느냐 아니면 40건 다 합해서 1억이겠냐 뭐겠어요? 40건 다 합해서 1억이에요. 40건 다 합해서 1억. 그 한 개업공개사가 1년 내에 손에 핀 전액에 합해서 1억이에요. 한도가. 그러면 만약에 한 건 손해배상 이게 지금 건당 한 사람 입힌 물론 한 건당인 한 건 사고가 나면 한 건 배상해 줬으면 다시 가입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또 1년 가는 게 아니라 사고 나면 또 새로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 뭐 4번이 맞긴 한데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동시에 40명한테 손해를 입히면 40억 배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1억 가지고 40명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한 사람당 25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협회 그 고문 변호사가 손해 입은 의뢰인들에게 그 막 의뢰인들 천막 쳐놓고 데모하고 이런 거 나왔었어요. 계속 3년 동안 대법원까지 소송했는데 거의 다 포기했어요. 왜? 승소해봐야 250만 원씩밖에 안 돌아간다. 소송비 대법원 가려면 변호사비만 2천만 원 드는데 그래도 할래?
차라리 가서 다른 데가 돈 버는 게 나을걸?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열받아가지고 벌칙 뛰다가 나중에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해봐야 손 실익이 없어요. 동시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 그래서 19번에는 2번이고 2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옳은 것입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영위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부가 그래서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한다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죠.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으니까 그 규정이. 그래서 아마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란 말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어쨌든 국토교통물 영위 정하는 요건입니다. 국토교통물 영위 정하는 요건이 뭐예요? 전국적으로 500이 있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공용회사 1명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되는 게 이게 국토교통물 영위에 있습니다. 대통령령 어렵죠. 대통령령이 액수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30일 이내에 제정하고요. 운영규정은 3개월 이내에 제정해서 승인받고 그 다음에 정보망 설치 운영은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30일, 3월, 1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숫자 틀렸고 2번, 3번이 에, 맞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돼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요.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받으면 되고요. 5번은 3월이 아니고 1년 이내 정보망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1번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